안녕하세요, 쏘야디입니다. 지금 보시는 어머니의 베란다 정원의 연못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불에옥자, 물배추 등 다양한 수중식물들이 함께하면서 열대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또 한층 더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예전에도 약속드렸듯이 이번에 약 70cm 정도의 지름을 갖는 연못을 만들면서 그 영상을 찍어보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만든지 그 과정과 재료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못을 만들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재 절단기를 이용해 나무를 잘라주셨고 연못을 만드는데 긴 나무를 각각 일정한 길이로 잘라주시고 나무 조각 끝단에 각을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무들을 이어붙였을 때의 원 모양이 가깝게 그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각을 줘가지고 붙여줬을 때 그 원 모양을 띌 수가 있게 됩니다. 깔끔한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펜으로 나무 끝부분에 표시를 해서 적절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작업해 주시면 되고 나무와 나무 조각을 이어줄 때는 강력 접착제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닐 고정시키기입니다. 드라이버, 전동 드릴 등을 이용해서 먼저 구멍을 뚫어주시고 그 구멍 안으로 역시나 드릴을 이용해서 나사못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사못은 깊숙이 다 넣지 마시고 반절 정도는 밖으로 빼두셔야 됩니다. 비닐 안으로 나사못이 들어갈 여분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작업이 다 되시면은 비닐의 위치를 일단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구멍을 내주시고 그것을 나사못에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구멍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영상처럼 불에 달구어 준 뒤 뚫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꼭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연못 꾸미기입니다. 연못을 적당한 곳에 위치해 주시고 남는 부위 혹은 튀어나온 비닐들을 정리해 주시는데 그냥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 말끔하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바로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물이 차는 동안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쏘야드 영상 다른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원하는 만큼 물이 다 담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따뜻한 물을 따로 받아놓은 다음에 더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를 맞춰주시고 열대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수돗물에 담겨있는 소독약이 중화가 되기 위해서 이 중화제를 넣어줍니다. 각각의 중화제는 구입하시는 곳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어느 정도 저어주시고 약 5분 정도 그리고 그 이상 기다리신 다음에 수중식물과 열대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수중식물을 조심스럽게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 수조용 공기펌프를 넣어주시고 우리 열대어 아가들까지 조심스럽게 옮겨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가지고 개모임 혹은 단톡방 이런데 친구분들에게 자랑을 하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그거 있죠? 샵 실내정원 감성폭발 뭐 이런 거 써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올 여름은 이렇게 시원한 실내 연못과 함께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되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